복숭아꽃은 물에 흘러 아득히 사라져가고 여기는 천지밭 인간 세상이 아니세. 이 길 끝엔 무엇이 있을까요? 이하고 꽃하고 이것들 다 감미로워요. 난 충분히. 올해도 어김없이 피어난 봄의 정령들. 마을 사람들은 꽃과 함께 한 계절을 보냅니다. 봄은 봄 같다. 좋다. 시골 사는 특권이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꽃길 끝에서 만난 작은 마을. 그곳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푸른 산 아래 작은 길 따라 달립니다. 반갑게 손짓하는 노란 물결에 마음이 설렙니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초록빛 마늘밭과 노란 산수유꽃이 파스텔로 그린 산수화. 꽃길 끝에 자리 잡은 의성 효선마을입니다. 야, 네가 걸어가니까 산수꽃이 참 억울하겠다. 다 초토화되지, 주위가. 그래. 네 때문에 산수꽃이 죽는 거야. 어째 억감이죠. 산수유 농사 짓는 박희태 씨 부부. 산수유 꽃말이 뭔지 아나니? 알죠. 뭔데? 불멸의 사랑, 영원한 사랑. 누구야?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버겁다. 사랑하는데? 꽃보다 청춘일 때 이곳 산수유 나무 아래서 사랑을 맹세했다죠. 300년을 지키고 선 나무들이 증인. 네가 물 건널 수 있나? 조심해라. 빠지면 또 빨래 내가 해야 되잖아. 어머 줘. 어? 어머 줘. 뭔 처음 볼 때 말이지. 아 이거 봐라. 아 예쁘다. 어 햇빛에 딱 해가지고 꽃이 활짝 핀다. 내가 먹을 거니까 좀 이쁘고 어 이쁘고 이런 걸. 이 농사 안 짓지? 손가락이 아직 처자 손가락이다. 하하하. 내가 예쁘 맛있게 많이 구워줄게요. 지금 산수유 왜 뜯으시는 거예요? 아 산수유 가지고 오늘 산수유꽃 화전을 얻어먹을까 싶어서. 그래도 우리 동네는 가장 일찍 피는 게 산수꽃인데 산수유꽃 가지고 화전을 먹으면은 정말 이제 봄인구나 싶고.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가족들에게 요 꽃송이로 봄 소식 알려야겠습니다. 아마도 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죠. 산수꽃 다 왔어요. 한번 봐봐, 산수유. 우리 반죽 했는 거 하고. 형수, 산수꽃 다 왔습니다. 반죽은 했어요? 반죽, 예, 다 해놨습니다. 아이고. 반죽 할만해. 네. 아이고, 산수 이만이 다 왔습니다. 이제 가지고 화전을 꼽아야지, 이제 우리가. 네, 그쵸. 허기 좀 배를 채웠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단 것 같죠? 이거 다 꼽으면. 밤새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꼽게 생겼네. 그 많이 꼽아달래. 아, 진짜요? 이렇게 반죽으로 색깔이 참 이뻐진다, 그죠? 지난 가을 수확한 산수유 열매를 반죽에 넣습니다. 산수유 이 붉은 색깔하고 같이 반죽을 하면 분홍색이 아주 예쁜 색깔로 바뀌기 때문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예. 네. 어린 시절부터 먹었던 별미죠. 매년 꽃은 변함없이 피고 이제 손맛도 낼 수 있으니 화전이 점점 더 고와집니다. 야 이거 어째 먹나? 배고프 죽겠다. 기다려 보세요. 이게 또 기다림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 왜 선조들이 이거 보고 그림의 떡이라는 소리를 했는데?
맛은 있어 보인다. 맛있어요. 고기 좋은 떡이. 그럼 먹어봤다는 이야기네, 그만. 그게 아니고. 아, 자. 맛있어요? 맛있어요? 내 입에 들어오니 더 맛있네. 야, 산수유 향이 팍 살아남대. 아, 그렇죠. 산수유 향이 팍 살아남대. 사랑이 들어가서 더 맛있는 거야. 아하. 그런 또 요리 비법이. 아니요, 곱지요? 곱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곱지요. 미들이보다 더 곱어요. 왜 맛있게? 그건 아니지. 그래. 새봄 첫 화전, 그 맛은 어떨까요? 산수유 향이 확 나죠? 그 대변 향이 난다. 그쵸. 감지는 그 먹어봐라. 먹고. 네. 그거 맛있어. 그 전에 발레를 아들네. 아, 가지도 못 하고 있겠네. 아버지하고 엄마 보면 안 된다. 아버지 엄마를 보면 안 되고 시아지 모님은 봐도 되고. 아이고. 아유. 저 보는 게 아니고. 아. 옷에 세대 좋다. 옷에 사람들 참 좋다. 꽃마을답게 가족 사이가 달콤합니다. 형인 희철 씨는 꽃농사를 짓습니다. 산수유 꽃과 함께 올해 첫 농사가 시작됐죠. 꿀벌들은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들레, 오, 여왕이 여기 있다. 여기 여왕이 여기 있어요. 네. 지금 일벌들이 청소해 있는 방, 이걸 소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산란을 하려고 아마 꽁지 부분이 소방 쪽으로 넣게 되면 산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왕님 빨리 산란하시죠. 지금 들어갔다. 산란한다. 오! 산란한 장, 오, 산란했다. 아이고 뿅. 한 5, 6일서부터 계속 튀어나오겠다. 출방을 하면. 이제 이렇게 짙은 색깔은 이제 곧 태어날 애기벌들. 봄바람 더 포근해지면 아기벌들이 힘차게 날갯짓 하겠죠. 자연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는 꿀벌의 세상. 농부에게도 할 일이 있답니다. 여보, 네? 조율 끝났는데. 아, 예. 아까 저 힘들었던 벌들한테 좀 응원가나 한번 좀 불러주자고. 그렇게. 좋지. 평상시에도 이렇게 연주를 하고 하시나요? 그 집사람은 건반, 신디사이저. 저는 기타로 노래도 해주고 또 음악도 들려주고. 왜냐하면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벌들한테 뭔가 이제 칭찬도 해주고 싶고 격려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한 10년 전부터 하게 됐습니다. 달콤한 노랫가락에 산수유 꽃은 활짝 웃고 꿀벌은 춤을 춥니다. 매년 돌아오는 계절이지만 이곳 산수유 마을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봄날입니다.